She's got everything I want. She's everything I'm not. As much as I wish I could hate her, I know that it's wrong. I guess I can't blame you for choosing her.출근입니다. 이제 출근하려고 막 준비했어요. 첫 출근이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반반인데 그래도 잘 해내고 오겠습니다. 엄마 갔다 올게. 왜 또 어색하게? 뭐냐고? 이제 아이 날이 흐려가지고 머리가 또 곱슬머리가 나와버렸네. 엄마 갔다 올게. 갔다 올게. 오늘 날이 좀 흐려요. 이따가 저녁 때부터는 비도 올 것 같고. 집으로 이사를 하는 날이에요. 배로 오고 있는 국제 이삿짐도 한참 또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다 구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.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너도 나갈 거야? 안 돼. 안 돼. 아이고, 이제 여기가 편해졌어. 이제 네 집같지? 아이고, 이제 익숙해질만 하니까 또 이사 가야겠네. 닦았습니다. 이제 이 배송된 이불, 이 압축 짜부된 이 이불을 빼서 좀 펼쳐놓고 가려고 합니다. 아이고 힘들어. 이렇게 쳐 보았는데요. 아직까지는 심하게 짜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설명서에 wash it well in air for several hours 혹은 or dryer methods라고 했거든요. dryer method를 쓰겠습니다.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요. 그때까지는 임시짐으로 최대한 잘 살아봐야겠습니다. 왜요? 엄마 기다렸니? 응? 태훈아, 뭐 했어? 응? 아이, 이뻐. 오늘 이사 가는 날이야.
이사 갈 준비 됐어? 응? 이사 갈 준비 됐어? 아. 이사 잘하자 오늘 엄마랑. 알았지? 언제 들어갔어 거기? 한참 찾았잖아. 대호야 언제 들어갔어 거기? 응? 금방 갈 거야. 와, 새 집이야. 와, 넓은 집이야. 뭐야, 거기서 뭐하는. 아가씨야, 왜 거기 숨어있니, 계속? 지금 레오가 새 집에 와서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추루로 유인을 해보겠습니다. 레오. 이쁘니? 아무래도 레오한테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열쇠가 지금 다섯 개예요. 그 메인 엔트런스 열쇠, 그리고 여기 현관 두 개 열쇠인데 위, 아래 이렇게 두 개, 그리고 우편함, 그리고 쓰레기실, 이렇게 열쇠를 찰찰찰 들고 다녀야 합니다. 이게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왜 너네 도어락 안 써?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도어락을 못 믿는다고?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. 역시 장르는 중국 음식. 밥 안 먹고 계속 버틸 수 있어? 고양이? 오레오가 아직 집에 적응을 좀 못해.
돼가지고 계속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레오랑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오레오 다 잤어? 이제야 나왔어? 어? 잠꾸러기? 위생국의 공지인데요. 너무 귀엽죠? 얼마나 쥐가 많으면 이런 걸 보낼까요? 군주님. 왜? 왜? 왜 또? 무슨 소리나? 바닥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웃긴 거 아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구가 일단 하나도 없고 바닥 생활을 하고 있고요. 오늘은 이거 스펙트럼에 전화해서 인터넷 신청을 했어요. 한국보다 인터넷은 훨씬 느린데 가격은 또 훨씬 비싸요. 그나마 여기 그 limited time offer 이걸로 세팅을 했어요. 되게 웃긴 게 인터넷도 신청을 했는데 모뎀하고 그리고 그 와이파이 라우터가 있는데 보내주면 제가 직접 설치를 해야 되더라고요. 이게 코로나 이후에 바뀐 거라고 하는데 아씨 그럼 얘는 하는 게 뭐지? 내가 다 해. 내가 다 하고 돈은 또 더 비싸고 어쨌든 이제 인터넷도 개통했으니까 유틸리티 관련해서는 다 세팅이 된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된 것 같죠? 근데 사실 지금은 진짜 가구가 없어서 좀 많이 불편하긴 해요. 잠도 계속 바닥에서 자고 있고 오레오는 이제 많이 춥고 무서운지 계속 여기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세이프 존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. 잘 쉬고 있어. Take your time. 컴퓨터 같은 것도 바닥에서 일단은 하고 있고 이게 좀 제일 불편하네요.